헬로 베이비들, 오늘은 센스 있는 남자 베이비들을 위한 슈스스의 명품 지갑 소개! 유후! 아이고, 남자 베이비들을 위한 컨텐츠 만들기 쉽지 않다면서 역대급 15개 브랜드 27개 제품을 지갑을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수술료 잠깐. 자, 그럼 첫 번째 구찌! 따란! 오피디아 지지 지갑. 여성 지갑에서는 이 오피디아 지지가 계속 있었는데 남성 지갑에는 2020년 크루즈 컬렉션으로 처음 나온 거야. 쉐입 자체가 조금 더 가는 듯한 느낌. 좀 이게 넓적한 지갑들이 보통 많거든. 레드와 그린의 이런 스트라이프 장식과 더블 G 로고의 메탈 장식이 구찌를 대표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오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GG 로고가 있는 이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쓴 그런 제품이래. 또 안에 보면 카프스킨의 또 견고한 카드와 지폐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게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데 사이즈는 11.9cm예요. 가격은 64만원. 너무 괜찮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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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 빈티지 GG 수프림 지갑. 여자들이 또 사도 괜찮은 것 같아. 2018년도부터 이게 지금 캐리오버 상품이야. 고양이, 사자 뭐 요런 과들을 이 펠리네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딱 구찌라고 마크가 골드로 딱 스탬프가 찍혀 있고 이 역시 GG의 이 패턴. 친환경 공정으로 제작된 수프림 캔버스 소재고 이 안에는 이제 카프스킨인데 느낌이 다르잖아. 굉장히 팝한 컬러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남자 베이비들이 갖고 다니면 너무 센스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 이것도 역시 11.9cm 65만원. 괜찮지? 릴 바렛. 너무너무 유연해. 그냥 검정 지갑으로 깔끔하게 갖고 다닐 수도 있지만 패턴이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게 바로 그 사람의 센스와 라이프스타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지갑이라는 거. 시그니처 썬더볼트 프린트고 티셔츠니 막 이런데 뭐 신발이니 이런데도 전부 이 프린트를 계속 활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 우리 베이비들이 뭐 유행 없이 세련되게 들 수 있는 지갑이라는 거. 11cm, 9cm, 폭이 2cm 정도 되는데 안에 카드와 현금까지 다 넣을 수 있는 포켓이 다 되어 있고 35만 양. 루이 휘통! 이번 2020년 신상에 정말 이렇게 예쁜 컬러 지갑을 턱하니 선을 보였어. 타이가 마라라는 컬렉션인데 19년도서부터 계속 출시된 가죽 액세서리 컬렉션이야. 이 타이가 가죽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깨끗한 가죽에 스크래치를 막 내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서 그게 다른 거에 손상이 좀 덜 되게 만드는 내구성이 좋게 만든 가죽이야. 모노그램 패턴을 활용해서 만든 굉장히 팝한 컬러의 지갑이야. 너무 예쁘지? 지갑들을 그동안에는 좀 컬러가 없는 것들을 갖고 다녔다 이러면 컬러로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라군블루 컬러가 이번 시즌의 신상이라는 거. 남자들도 장지갑을 갖고 다니거든. 타이가라마의 지피 월릿이라는 지갑인데 지퍼로 여닫을 수 있는 지갑이고 엔탁티카 실버라는 컬러야. 실버릭한데 되게 시원한 느낌이 딱 들지. 엄청 많은 양의 카드와 지퍼를 열면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을 수가 있고 당연히 현금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지갑이야. 굉장히 가볍고 20, 10 그리고 폭은 한 2cm 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갖고 다닐 수 있고 106만 양. 다미의 그라파이트 코인 카드 홀더. 무조건 동전을 넣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캐리오버 상품이야. 그라파이트라는 게 뭐냐면 흑연 컬러를 얘기를 한대. 다미에라는 거는 대표적인 그 시그니처 패턴 둘 중에 하나잖아. 격자 무늬의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질리질 않아. 사이즈는 14.5에 9cm, 1cm. 가격은 42만원. 지갑 이러면은 이 브랜드를 나는 빼놓고 얘기하기가 싫어. 발렉스트라. 이태리의 굉장히 럭셔리한 가죽 장인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나오는 브랜드고 100% 수공예래. 일단 얘는 장지갑이지만 트래블 도큐먼트 홀더라고 해서 여행을 갈 때도 굉장히 좋은 게 여권도 들어가고 심지어 비행기 티켓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다 수납이 가능한. 그리고 또 이 여권 지갑 자체가 이렇게 빠져. 활용도가
수요가 높다는 거. 23, 10.5 혹은 한 2cm 정도. 98만원. 너무 괜찮지. 얘네가 이 가죽과 테두리에 둘러져 있는 디테일 자체가, 트리밍 자체가 딱 구분이 되는 게 또 굉장히 다른 멋스러움이 있거든. 좀 튀게 들고 싶다 하면 이런 밝은 컬러나 컬러링이 많은 것들도 꼭 가서 보길 바래. 발렌시아가 정말 컴팩트한 지갑을 내가 소개할게. 지갑은 작은 게 맛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하나의 지갑, 캐시 미니 지갑이야. 이게 초이스가 되게 많아. 디자인이 뭐 레오파드도 있고 색깔이 파란색도 있고 깔끔하게 격자 무늬로 된 것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으니까 우리 베이비들이 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카드에 지폐에 당연히 동전도 들어가고, 여기를 또 딱 열면 3단으로 카드를 3개나 꽂을 수 있고 오래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예쁜 지갑이라서 가져왔어. 발렌티노! 이 지갑을 가방으로 딱 연결해서 두를 수 있는 끈이 들어있는 이런 지갑을 만들었어. 크로스바디 하거나 뭐 가방 위에 또 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눈이 시원한 지갑이 나왔어. 형광 VLTN 넥스트랩 지갑이야. 팔라디움 마감 메탈 디테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견고하고 더 반짝거리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기야. 지퍼가 있는 건 무조건 카드가 다 들어가고 동전이 들어간다는 거. 지폐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구겨가지고 딱 3단으로 접어서 넣으면은 딱 맞는 사이즈의 굉장히 실용적인 지갑이라는 거. 61만원. 이거는 가격이 너무 괜찮아. 이거 36만원이거든? 컬러 자체가 주는 굉장히 시원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 안에 보면 따라 카드라든지 당연히 현금을 꽂을 수 있는 이건 다 돼 있어. 10cm, 10cm, 2cm. 아 너무 튀어서 딱 싫어요. 딱 이러면은 그래 평생 이것만 쓰라며. V로고 지갑이야. 이 V로고가 지갑에서는 같은 톤으로 이렇게 톤온톤으로 같이 돼 있어. 송아지 가죽이지만 굉장히 얌전하면서 오래오래 연령대 없이 들 수 있는 지갑이라 가져와봤고, 12cm, 9cm. 금액대도 44만원이라 괜찮은 것 같아.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의 정말 시그니처 공법이지. 인트레치아토. 부드러운 가죽을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이런 위빙 기법을 얘기를 하거든. 요 기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컬러감을 또 과감하게 명암이랑 카드를 다 잔뜩 넣을 수가 있어. 굉장히 컴팩트하게 쓸 수 있고 스냅 버튼이 두 개야. 위쪽에 채우면 조금 볼륨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흔히 보는 뭐 11구라든지 뭐 11, 12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가로 세로 사이즈가 굉장히 넓적한데 그렇을 때도 핸디해. 13, 10.5야. 그리고 카드를 옆으로 끼우게 돼 있는 그런 지갑이고, 컬러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나는 화이트를 한번 가져와 봤고, 얘도 역시 카드와 동전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만들었다는 거. 55만 양. 생로랑 굉장히 시크해. 이게 80년대 그런 스트리트 감성에서 우리가 확 느낄 수 있는 체크 보더 패턴이야. 당연히 카드를 꽂을 수도 있고 여기 지퍼를 만들어서 동전 지갑으로도 쓸 수 있는 2020SS 신상품이라는 거. 세련되게 들 수 있는 그런 지갑이라서 생로랑에선 이거 하나만 딱 선택을 했고 40만원대라는 거. 셀린의 또 기가 막힌 지갑을 내가 또 가져왔지. 컴팩트 카드 홀더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지갑이야. 블랙보다는 또 이런 네이비 블루가 주는 세련됨이 있거든. 지퍼도 달려있고 카드도 꽂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들이 너무 잘 들을 것 같고, 13cm, 7.5cm의 컴팩트한 사이즈고 43만원이라는 거. 글램하면서도 파워풀한 지방시라는 브랜드에서 내가 가져온 지갑을 보여줄게. 이 V컷! 이 V컷이 컬렉션에 보면은 가방에서도 이 V컷이 많이 보이거든? 다크한 레드라서 세련되게 들 수 있는 지갑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 이 안은 블랙으로 돼 있고 겉은 블랙 트리밍이 돼 있는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컬러 매치가 있다는 거. 11.9.5야. 나름 컴팩트하고 58만원. 콜롬보라는 브랜드의 지갑들을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탈리아의 악어 가죽의 장인들이 만드는 브랜드야. 이 지갑은 그 중에서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의 바이폴드 지갑이야. 컬러가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안에 당연히 카드와 현금을 넣을 수 있는 홀더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11, 10 혹은 1.5 정도 되고 정말 하이엔드의 가죽이기 때문에 좀 비싸. 148만 양.
알도5 타스케라고 해서 이 카드가 5개 들어가면 알도5, 뭐 알도11 이러면 카드가 11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디자인명을 해놓은 게 있어. 얘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예쁘더라고. 얘는 컬러가 진짜 되게 많아. 한 10개 정도 되는데 되게 팝한 컬러도 있고 아주 심플한 컬러들도 있어. 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도5 10cm, 7.2cm이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해. 78만 원. 흔하지 않은 그런 사이즈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알도 11, 11개 포켓을 갖고 있다 해서 알도 11인데 역시 악어 가죽이고 12.5, 9cm. 내가 조금 더 많이 넣어야겠다 하면은 이 지갑도 나는 정말 추천해주고 싶고, 현금 같은 경우에도 반으로 접어서 딱 넣으면 컴팩트하게 들어가거든. 포즈! 럭셔리 가죽 브랜드가 이태리에 되게 많은데 가죽 제품의 그런 내공이라든지 지갑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공급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믿을만해서 가져왔어. 질리지 않고 컴팩트하면서 무난하게 계속 들고 다닐 그런 지갑들도 우리 베이비들이 필요하잖아. 깔끔한 디자인이고 내구성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게 바로 토즈 지갑이야. 컬러는 굉장히 다양해. 가죽 텍스처 자체가 약간 결이 있는 듯 하면서도 그게 텍스처감이 느껴져. 지갑을 딱 열면 카드와 현금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 다 되어 있고, 선택 사양이 두 가지가 있어. 똑같은 디자인인데 한쪽이 동전 지갑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 가격대는 정말 괜찮아서 가져왔어. 49만 원대. 톰포드 블랙 머니 클립을 갖고 왔어. 약간 넣다 뺐다 하는 것도 난 귀찮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너무 예쁘지 않니? 이렇게 해서 그냥 가운데 지폐를 꽂아놓고 딱 이렇게 눌러버리면 되는 거야. 리자드 가죽이라서 텍스처감이 솔리드하진 않아. 요런 메탈, 요런 게 다 그냥 느낌이거든. 2020 SS의 신상품이고, 항상 이 톰포드의 백이나 지갑의 특징인 게 뭐냐면 피에 뭔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항상 이 안에 심는 경향이 있어. 87만 원. 이거는 네이비 명함 지갑인데 사이즈가 약간 그 카드랑 비슷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쓸 수 있어. 역시 리자드 가죽이고 고급지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볼 수 있는 이런 가죽의 아주 특징적인 게 있거든. 이것도 2020 SS 신상품이고 당연히 엄청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이 뒤쪽에 자주 쓰는 카드를 넣어 놓을 수 있는 포켓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베이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지갑이라는 거. 따라! 톰포드 지갑 중에서 제일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가져와 봤어요. 여기 티슬롯이 양쪽에 다 돼 있어서 세련된 그런 커팅을 볼 수가 있고, 지폐 수납이 따로 될 수 있는 여기 이제 포켓이 돼 있고, 당연히 카드를 또 많이 꽂을 수가 있어. 62만 원. 프라다 사피아노 가죽이라고 하지. 철망처럼 뭔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 있는 그런 소재인데 이것도 내구성을 높이면서 어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1913년에 마리오 프라다가 설립을 하면서 프라다 자체에서 개발한 소재이기도 해. 이 사피아노 가죽으로 된 남자 지갑을 갖고 왔어. 컬러는 굉장히 다양해. 콤비네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블랙, 여기는 카키,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카키. 11cm 그리고 9.5cm. 57만 원대. 밴디! 따라! FF 패턴이 또 굉장히 멋스러운 게 있어. 1965년도 칼 라가펠트가 펀퍼 해서 펜디의 이런 시그니처 이 패턴을 만든 거거든. 요 부분은 패브릭인데 여기는 또 가죽이야.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지갑이고, 카드가 많이 꽂히느냐 현금이 꽂히느냐 다 가능해. 가로 세로 길이는 10, 9.6, 그리고 폭은 한 1.5. 51만 원. 시리어스한 게 아니라 뭔가 재미적인 그런 것들도 사실 이 패션이 추구하는 방향이잖아. 백버그라 그래가지고 가방벌레? 이런 눈 모양을 키체인이라든지 아니면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 굉장히 세련되고 재미있어. 가죽 소재이고 컴팩트한 디자인이고 카드 꽂이가 굉장히 많아. 가운데 또 지폐나 영수증을 꽂을 수 있는 폭이 깊은 포켓이 돼 있고 가격은 40만 원. 센스 있는 남자 베이비들을 위한 남자 지갑 컬렉션을 여지껏 봤어. 내가 땀이 차서 이제 장갑을 벗어. 내가 패션에 조금 더 뭔가 가까이 가고 싶다 하면, 가방이 부담스럽다면 지갑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 요런 지갑들을 활용해서 나의 또 그런 작은 센스를 발휘해 보도록 해. 자, 그러면 다음 또 좋은 컨텐츠에서 만나 우리 베이비들. 안녕.